반갑습니다. 2022년도 1월 14일 조건 검색 시. 자,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검색식을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검색식을 찍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이제 만족감에 또 찍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검색식을 보시는 분들이 희열이라도 느끼시라고.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정말 있구나,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4년 정도 제가 지금 분양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을 하진 않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분양하지는 않고요. 정말 절실하신 분들,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만 제가 특별히 뭐 이분은 해줘도 되겠다 이런 분들만 진행을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검색식을 보시면서 와, 이런 것도 정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회원분께서 1,000만 원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종목이 30개 정도 뜬답니다. 그런 거 분양 받지 마시고, 쓰레기니까요.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무료 검색식이 있어요. 예, 무료 검색식이 있으니까, 물론 뭐 유료 검색식을 제가 올려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무료 검색식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분양을 못 받으시든 한들 무료 검색식 보시면서 아, 검색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딱한 종목 나왔습니다. 바로 현우산업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현우산업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9시 24분, 여기 보시면 9시 24분 53초에 매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착이 되면 띵동 띵동 하는데 누가 매수를 하느냐? 키움에 있는 캐치라는 프로그램이 합니다. 그 캐치 프로그램을 회원님께서 켜놓기만 켜놓으시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예, 전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거는 키움의 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예, 키움에 돈안 내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치 프로그램이 검색식을 심어 놓으면 이 검색식이 종목을 잡아 가지고 캐치가 그냥 때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캐치 프로그램은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색식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그만큼 소프트웨어, 그 검색식이 좋아야 됩니다. 승률이 좋아야 돼요. 승률이 안 좋으면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했다가 돈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 위너스 조건 검색식은 정말 승률이 좋다, 이 말씀을 저는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한 종목 나왔습니다. 한 종목 나왔고요. 오늘 1월 14일 현우산업. 자, 보시면 9시 24분 53초에 정확하게 떴습니다. 자, 정확하게 떴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캐치입니다. 캐치 프로그램이고요. 예, 캐치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저희 자녀 계좌에 그냥 캐치 돌려놨습니다. 그냥 막 그냥 계속 돌려놓는 겁니다. 애 계좌에 증여해가지고 계좌로 그냥 계속 돌려놓는 건데, 보시면 9시 24분 53초 있죠? 똑같습니다. 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캐치가 사버리기 때문에 1초 정도 딜레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인터넷 신호에 따라서 약간의 그거는 있을 수가 있고요. 보시면 체결 가격이 얼마입니까? 7,310원이죠. 예, 7,310원. 그때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검색식은 정년퇴직 다 되신 분들, 명예퇴직 하셔야 되는 분들, 나가서 치킨집 하지 마시고 이거 돌리세요. 그냥 분양받았어, 그냥 계속 그냥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마시고 캐치 보고 일하라고 돌려버려요. 검색식이 좋으니 캐치에 그냥 돈 집어넣고, 내 계좌에 돈 집어넣고 캐치 보고 일해라고 그냥 돌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세요. 골프 치다가 보면 그냥 돈 벌어져 있을 거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7,310원에 떴고, 현우산업은 제가 어저께 미리 오늘 급등주라고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8,04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래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게, 수익이 안 나오려고 안 나오려고 나지 마라 나지 마라 해도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종목 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 영상이 4년 전까지 다 있습니다. 일자별로 다 있어요. 자, 검색식 분양하는 사람들 보면 3개월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맞거든. 안 맞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치워버려요. 저는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4년 동안 지금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게 수익이 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게 정말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 우리 회원님들이 정확하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수익이 나나 손실이 나나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회원님들께서 믿고 이게 정말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검색식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돌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으로 들어가면 그냥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종목이 똑같이 사지고 똑같이 매수되고 똑같이 매도가 됩니다. 근데 매도는 약간씩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매수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차이 나봤자 1초 인터넷 신호에 따라서 인터넷 뭐 약간 뭐 이 진짜 미세한 그게 0.01초 1초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후기 먼저 수익조아님. 자, 우리 수익조아님은 60대 어르신입니다. 예, 대략 한 60대 중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자, 오늘 현호사는 보세요. 딱 한 종목하고 채웠죠. 예, 정말 축하드려요. 수익조아님 축하. 예, 어르신이시고요. 그리고 새로이님. 새로이님도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우산업 나 844,000원 역시 축하드리고요. 예, 현우산업. 그리고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예,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정말 최고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 후기 보시면 이제 캐치 후기라고 되어 있죠. 예, 별 사탕님. 자, 현우 산업 축하드립니다. 현우 산업. 예, 현우 산업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갤럭시님 보겠습니다. 자, 갤럭시님 496,780원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호우마마님 보겠습니다. 호우마마님 384,000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블루레이님 보겠습니다. 305,000원 축하드리고요. 빨간 우사님 보겠습니다. 빨간 우사님. 예, 빨간 우사님도 304,000원. 이게 지금 노란색이 뭐냐면 전부 다 캐치로 난 수익입니다. 캐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회를 하면. 그리고 또 에머랜스님 보겠습니다. 현우산업 280만원. 와, 저 큰손입니다. 예, 큰손이죠. 현우산업 280만원 축하드리고요. 자, 피에토르님 보겠습니다. 현우산업 축하드립니다. 예, 소액으로 지금 돌리시는 것 같아요. 예, 피에토르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양상갑분님 예, 축하드립니다. 양상갑분님. 예, 하나금융 20호 스펙은 이제 방송 추천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JSY님 95만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추천이어서 그런지 힘이 좋은 것 같아서 평소에 안 하던 감시 제외 선택으로 매도해봤다. 어제보다 수익이 배가 되어 불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도 대표님 추천과 캐치 잡히면 감시 제외 후 매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자, JSY님 소중한 후기. 예, 소중한 후기 감사드리고 아마 뭐 수익이 계속 나실 거예요. 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상갑분이 그라프니 AS. 자, JS 그라프니 168,000원.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라프님 하셨고 자, 콜라님 보겠습니다. 콜라님이 104만원.
에, 우리 조카 이름이 현우인데 고맙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무정님 보겠습니다. 전화 무정님. KSI는 보유 중입니다. 오늘 대표님 라이브 방송 중에 뒤로 넘어가신 줄 알았다. 현우사는 전날에 대표님 슈팅 종목인데 오늘 검색 시 뜨고 대박입니다. 나머지 방송 종목 또 아주 수익 만족합니다. 분량 이렇게 안 좋은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현우사는. 예, 이거 지금, 이거는, 방송 추천주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거 대박이죠? 310만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날에 제가 추천해 놓으니 자기가 들어갔는데 다음날 이게 또 검색식에 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그 말이라 보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수익이 이 검색식이 정말 최고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틀어놓으시면 예, 수익조아님 또 일주일간 또 올려놓으셨네요.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정말 150만원, 예, 150만원 세개 들어가서 전부 다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을 최고의 수익으로 정말 대박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익 조언이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세계 100%, 예, 100% 수익 축하드리고,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온다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고 들어오신다면요, 이 검색식을 써보시면, 써보신 분만 알아요, 써보신 분만. 예, 써보신 분만 알기 때문에, 정말, 나는 수익이 정말 절실하다. 정말 믿고 해보겠다. 이러신 분만 연락주세요. 분양은, 공식적인 분양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공식적인 분양은 끝났고요. 정말 절실하다 하신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가치를 아는 분만 연락 주셔야 돼요. 정말 나는 원금 복구 해야 된다. 난 정말 미칠 것 같다. 이러신 분. 나는 내 손가락 때문에 도저히 주식하면서 수익이 도무지 안 난다. 기계의 힘을 믿겠다. 하시는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신 분한테, 상담해 드리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식, 오늘도 초대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조건 검색식, 오늘 제일 많이 드신 분, 정말 따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식, 정말 축하드리고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 자, 분양을 못 받으시더라도, 보시고, 대신 희열이라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위너스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